어, 이거 아, 이제 저희 집이네요. 네, 서혜원님. 야, 우리 또 혜원님 집 여전하시네. 머리 옆에 까치져가지고 밴드한테 참 보기 힘든 모습 많이 선보여드리죠. 소탈한 모습. 청소랑 한번 해봐. 진정? 어? 청소하는 거예요? 어? 저도 사람인지라. 어? 어? 아, 뭐가 밟히나 봐요, 계속. 먼지. 예. 선생님이 예. 달라붙나 봐. 빨래는 제긴 개네요. 빨래 할 걸 개는 건 아니죠? 저게 안 보이니까. 형, 운동 좀 할게.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.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몸 관리, 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요즘 너무 먹었어요. 큰일 났어요. 아우 씨. 저렇게 몸이 좋으면 못해, 집이 더러운데. 아, 맞다. 어? 막 살아나네. 어, 비누. 비누. 딸기. 뭐야, 딸기 저기 씻은 거예요, 지금? 저기 씻은 거예요. 아니, 그럼 보통 저렇게 흐르는 물에 한 번씩 이렇게 씻는 거예요. 아니, 딸기 그 소쿠리 있잖아, 소쿠리. 브라더, 집이 좀 삭막하지 않나? 엄마 아지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. 저도 혼자 산 지도 꽤 됐고 집이 가끔씩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나도 뭔가 애완을 뭘 해볼 키워볼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뱀을 키우세요. 뱀이요? 에이 설마! 서영이! 어, 왜 뱀이 어때서요? 근데 정말로 뱀을 키우고 싶으셨어요, 원래? 일단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어, 나도 궁금한 이런 거 맞죠. 그래서 잠시만 위탁을 해서 나도 한번 키워보고,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? 네, 왜냐면 생명은 평생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. 브라더, 내가 보여줄게. 따란! 얘는 그래도 착하다니까. 근아. 아니, 저 친구 이름이 근이래요. 근아. 네. 아이돌은 뭘 해도 멋있어. 와, 옆에서 보면 진짜 멋있다. 우리 셋이 한번 찍자. 자. 자, 이렇게 셋이서 한번 잘 지내보자. 엄마. 네, 아들. 엄마. 왜? 놀라지 말고 들어래. 어. 네, 한 며칠 집에
뱀 키우거든. 내 시작 빠질려면 또 빼라 끌어서 멈추고 있나? 왜? 우리 엄마도 내가 뱀 키운다고 똑같은 소리 했을 거야. 뭐 아무 데나 귀신 나가고 하면 엄청 땡이 못 잘라고. 안 숨는다. 못 나간다. 이거 알아채는 거는 우리 팀이라 하는 것만. 나 지금 올라와서 한번 봐, 엄마도. 여보세요? 맞나? 야. 어? 우리 집에 뱀 있다, 뱀. 뱀? 응. 뱀? 뱀 키운다. 멋있지? 이 꼬치나 먹는 게. 아, 옛날에 저런 얘기 있었거든, 우리. 야, 뱀 팔찌야? 왜요? 이쁜데? 아. 웃기지 마라. 잡아먹기지. 안 잡아먹는다. 알았다. 알았다. 끊어라. 미친놈아. 다시 전화할게. 끊어라. 그리고 거기 안 먹을 거지? 가면 안 돼.